해경이 제주바다에서 침몰한 대성호와 창진호에 대한 실종자 수색을 한달 만에 종료했습니다. 오는 21일 실종선원에 대한 합동 영결식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지난달 19일, 차기도 서쪽 바다에서 조업중 불이 나 두동강 난체에 가라앉은 대성호. 3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지만 해경은 한달 가까이 이어온 집중 수색을 종료했습니다. 지난달 25일, 마라도 해상에서 전복된 창진호도 선원 한 명이 실종 상태지만 수색을 중단했습니다. 지난 한달 동안 매일 함정 40여 척과 항공기 10여 대, 연인원 6천여 명이 투입됐지만 더 이상 수색에 성과가 없을 것으로 보고 수색 종료를 선언한 겁니다. 해상 기상이 여의치 않아서 시정이나 유속이 세가지고 아랍을 이용한 수중 탐색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 관련해서 실종자 가족들도 수색 종료 요청이 있어서 경비 병행의 수색으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수색이 종료되면서 침몰한 대성호의 선수를 인양할 가능성은 희박해졌습니다. 발화 지점이 선수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면서 화재 원인은 미궁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문제는 비슷한 해양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사고 발생 때 어선의 위치를 알려주는 VPS가 원거리 조업대 무용지물이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거리 조업대는 작업 해역을 미리 신고하도록 규정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어선 대부분이 화재에 취약한 FRP 재질로 건조된 데다 원거리 조업 어선의 경우 기상 악화에도 연안으로 이동하지 않고 조업을 강행하는 경우가 많아 큰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겨울철이니까 뛰어들기가 상당히 주저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처리하고 구조신호도 뒤에 하려는 게 보험구 같은 어떤 그런 제품들이 빨리 보급되기를. 통영 선적의 대성호와 창진호 실종자 가족들은 오는 21일 통영시에서 합동 영결식을 치르고 통영시 어업인 위령탑에 실종자 이름을 새겨넣는 제막식도 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